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3년 넘게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와 롯데지주,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그리고 해태제과와 해태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합니다. 제조업체들은 2016년에서 2019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폭이 일정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아이스크림을 유통업체에 납품할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이 할인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입니다.